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페라고 합니다.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페라고 합니다. 아이고 오프닝 이거 이렇게 적어놓으면 어떡해 이거. 일기 영상 주제의 1화가 혐오편이라는 매우 불명예스러운 컨텐츠가 되어버렸는데 이건 우리가 원했던 모습이 아니야. 오늘은 일기라는 취지는 제 일기를 안 쓴 지가 10년이 넘어갔어. 한심. 그냥 어렸을 때 이야기를 오늘 살짝 풀려고 합니다. 유페 저는 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유형을 시작했습니다. 아직 한글을 잘 몰라서 일러스트와 숫자만으로 싸우는 그러한 단조로우면서 그 당시 꼬맹이스럽게 듀얼을 즐기곤 했지요. 그 당시는 언어 말빨만 좋으면 다 이기고 그랬는데 내가 말빨도 안 좋았지. 젠장. 한심. 다만 유이왕을 좋아한 계기가 하필 천사의 기라는 칸이다. 천사의 기로 게임을 시작을 했지만 그 당시만 해도 특별한 덱을 좋아하기보다는 그 당시 애들처럼 강한 카드를 엄청 좋아해서 덱에 40장 이상을 강한 카드에 40장 이상을 마법 카드에 20장을 함정 카드에 한 100장 정도 100장 넘었던 것 같다. 아 이거 추가로 제가 안 적었는데 그때 가장 좋아했던 상금 몬스터가 절대복종 마인이었습니다. 그 당시 상금 몬스터 주제에 공격력이 푸른 레벨이 있는데다가 악마족인데다가 생김새가 마음에 들었어가지고 그런 악마적인 건 옛날부터 좋아했나봐. 아이 그 악마부 같은 놈 새끼들아. 그러다가 나이를 좀 먹고 나서 룰이라는 것을 다들 어느 정도 숙지하기 시작했고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남부럽지 않은 네오스 덱을 돌리곤 했던 것 같습니다. 그 당시 네오스 덱은 부유의 상징 같은 거였는데 뭐 초등학생들이 뭐 인터넷에서 카드를 구매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. 다들 이제 오직 팻깡으로 덱 만들어서 듀얼을 했지. 어 설마 마니가 이 추억을 위해서 그따구로 카드를 안 푸는 건가? 그냥 소리 집어쳐! 저는 당시 금손오브더 금손이라 친구 생일 때 유이왕 카드 두 팩 뭐 그 당시 하나당 500원이어가지고 두 팩을 사들고 가서 거기서 뜬 슈퍼리어를 카드를 선물로 주고 했습니다. 어 이게 진짜로 했던 게 그때 타이푼 오브 더 스톰이라 했나? 걔가 성능은 그래도 나름 애들 사이에서 유명한 카드였었는데 제가 그냥 두 팩만 그 딱딱 찢어가지고 애들 사주니까 그 흑인형들 이제 하는 게 있잖아. 딱 그거마냥 이제 화두소리를 부리곤 했죠. 그러다 보니까 당시 서치법 이런 것도 몰라서 그냥 뽑아서 선물해준 건데 그러게 진짜 서치법도 몰라가지고 선물해준 건데 어떻게 한 거야 이거. 당시 문구점에 있는 네오스 그림 그려진 박스들은 눈에 가는 대로 뜯으면서 네오스 융합목과 필요한 카드들이 수두룩하게 나와서 덱을 쉽게 맞추기도 했고 정말 특이하게도 그 당시 저희 패밀리마트 지금은 CU죠 사장님이 듀얼 강의여가지고 앨범에 레어 카드 수집해놓은 거를 낱개로 한 장당 2천에서 4천원 저희한테 판매한 기억이 있네요.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유형 카드 안 판다고 장당 1,000원에 싸게 싸게 팔아가지고 그때 아싸 개꿀하면서 다 그때 싹쓸어했던 것 같은데 다만 다들 아시겠지만 그 당시 네오스 덱은 성능이 매우 처참하대다가 융합 몬스터는 다 모았을지언정 메인 덱은 뭐 젠미니 스타일의 메인 덱 구성이다 보니까 덱에 한계가 오기 시작했고 그 덱을 해체하는 것은 너무 아까워서 친구한테 물려주고 초등학교 3-4학년의 네오스 유패는 그만두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저는 철통 방어 덱이라는 열한 덱을 만듭니다. 아 물론 덱은 그 당시에도 40개에서 60개 정도의 덱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순수하게 생각해서 만든 덱이 철통방어 덱이었는데 덱은 60장이고 60장 전부 버티는 카드를 넣어서 덱사전을 가는 그런 덱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싹수가 달랐어 하여튼간에. 그러다가 중학교 때 제대로 된 덱을 다시 제작하게 되었고 기계 덱을 건들게 됩니다. 기계 덱인데 그 캐논 솔저를 이용하는 번 기계 덱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 참 이 죽일 놈의 새끼들 아닙니까 이거. 그래도 이 덱이 나름 중학교 때 승률이 되게 좋았습니다. 그 덱 덕분에 학교 내에서 유이왕을 좀 친다고 했거든. 되게 유패하면은 나름 유이왕 치는 놈이라는 게 기계 번 덱으로 하도 괴랄하게 이겨내가지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 중학교 유이왕 좀 친다는 애들 덱 상태가 좀 심각하긴 했어. 그 일단 캐논 솔저 기계덱으로 번데만은 유패. 그 다음에 우리 학교 유이왕 잘하는 얘가 일렉덱. 그 다음으로 잘하는 친구의 덱이 에볼더덱. 그리고 대회 좀 나간다는 친구덱은 보스덱. 우리 중학교 유이왕에는 로망이 있다. 그리고 다들 덱 뺏겨서 쓰레기통 행당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유이왕의 미친놈이란 걸 학교 내에서 다들 알고 있어서 다들 뭐만 하면 저한테 카드를 팔아서 어느 순간 저희 집에 애들 유이왕 카드가 엄청 쌓여 있었지요. 겸사 그때 애들 슬슬 이제 유이왕을 다들 접기 시작했고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유이왕을 보시면 됩니다. 제가 중3 때부터 유튜브를 했던지라 그 이유는 유튜브에 남겨져 있어서 제가 과거의 영상을 지우지 않는 것은 그냥 그때의 추억을 보존하고 싶어서입니다. 친구들과 했던 시덥지 않은 농담, 먹방, 듀얼, 뭐 기타 등등
다양한 것을 유튜브에 너무 많이 남겨버렸고 저의 과거의 영상이야말로 저의 최고의 일기장이 된 것 같습니다. 저는 한 40살 때까지 유희왕으로 제 일기를 남기려고 합니다. 다만 그 전에 죽으면 뭐 죽기 전에 유튜브에 알려드릴게. 앞으로는 요란한 과거 썰 겸 유희왕에 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일기가 이제 일화라는 그 불명예스러운 그 편을 없애버리기 위해서. 감사합니다. 유패였습니다.